보마. 농디 진옥 농협TV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혼합설계해야지 좋은지 25세 여성과 3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귀르르 뿅. 자, 25세 여성 기준으로 DB와 농협 혼합설계예요. 보험료가 거의 25세 기준으로 한 9만원대 초반 나왔는데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입하시면 일반화 5천, DB가 3천이고 농협이 2천이잖아요. 농협이 20세가 넘어가면 유사합이 2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일반화가 그 다음에 2천씩 농협으로 넣어드렸고요. DB 같은 경우는 3, 3,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일반화 5천, 유사함 5천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남성 같은 경우는 농협보다는 DB가 저렴하기 때문에 DB로 그냥 일반화 유사함 5천만 원씩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농협이 저렴한데 농협이 유사함이 2천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DB가 가장 저렴하거든요. 농협 DB 플랜으로 같이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내열과 같은 경우는 농협이 더 싸니까, 그리고 심장질환은 특정 심장질환 농협의 기타 부정맥 가져가고 나머지 진단비는 1, 2, 3 심장으로 해서 DB로, 그 수술비는 워낙 DB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종 20, 2종 30, 3종 200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2종이 50인데 잘못 썼네요. 그리고 밑에 11개에 대해서 납입 면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농협 같은 경우는 5대 장기이식 짜잘한 거 넣어드렸어요. 보험료가 얼마 안 하니까.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도 같이 넣어드렸다. 그 두 개 같이 넣은 금액이 거의 9만원대 초반으로 준비할 수가 있다. 자,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농디로 플랜으로 같이 하면요, 일단은 DB 같은 경우 역시 25세와 더불어서 일반화 3천, 유사한 3천, 나머지 심장질환 1,500으로, 그 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는 일반화 2천, 유사함 2천, 내혈관 2천, 특정 심장질환 1,000만원 요렇게 넣어드렸고요. 나머지 수술비는 역시 DB로 넣어드렸고 자잘한 특약들은 농협으로, 그리고 가백책도 같이 농협으로 넣어드렸어요. 이거 두 개를 같이 가입하면 거의 10만원대 초중반 나온다. 이 두 개 같이 가입하면 한 10만 8천원 나오겠네요. 10만 8천 한 700원 정도. 요런 식으로 하면 일반화 5천, 유사함 5천, 내혈관 허혈성 2천, 수술비 DB로 임신출산 요식금 재앙절개 치행 요런 쪽으로 해서 DB 수술비에 최강의 수술비로 선천성 Q코드까지 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수술비도 역시 뭐 여러가지 뭐 생보약관 다빈도 수술비 요런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혼합설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8월 8일 다음주부터는 유사함이 5천이 가입이 안 되잖아요. 일반화 5천 넣으면 유사함은 2,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지 3일 차이로 2,500을 보상을 받느냐 5천을 보상을 받느냐 요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아주 과감히 이번 주 안에 무조건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